먼저 이 미키마우스는 예, 하얀색으로 뒤에서 한 12cm 정도를 남겨주세요. 넉넉하게.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방울을 한 3cm짜리 방울을 두 개를 만들어서 꼭지를 두 번째 매듭에 돌립니다. 그 다음에 꼭지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 반대편으로 나와요. 그 다음에 작은 방울을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아랫입술에다 대주고 그 다음에 위에 동그란 것을 또 두 개 만들어서 뺨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한 10cm나 그 정도 길쭉한 것 두 개를 만들어서 돌려주시면 눈을 나중에 그릴 수 있게 되죠. 그럼 모양을 이렇게 만들면은 예, 양쪽에 뺨이 되고 이렇게 되죠. 이렇게 여기 뒤에 남은 것 가운데 방울 하나를 만들어서 잡아당겨서 세게 돌려서 뒤에다가 받쳐주셔야 돼요. 뒤가 이렇게 되고 앞은 이와 같이 됩니다. 두 번째, 여기 이렇게 버리는 까만 풍선이 있으면은요, 이렇게 조금 불어가지고 양쪽에 있는 풍선을 이렇게 같이 묶어주세요. 그 다음에 까주시면은 작은 방울이 되면요, 이걸 요 위에 갈라진 틈바구니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은 네, 코가 되죠. 그 다음에 네, 맨 위에 맨 위에 매듭에다가 그 다음 검은 풍선을 묶는데 뒤에 10cm 정도를 남겨주셔야 돼요. 이것을 작은 방울을 하나 만들고 이것을 위에서 돌려주셔야 돼요. 풀어지기 때문에 매듭으로 한 바퀴 돌려서 밑으로 매듭이 나와서 뒤로 나오시면 안 풀어집니다. 그리고 10cm짜리를 만들어서 매듭을 좀 약간 늘려서 이 뒤에 있는 작은 방울에다가 한 바퀴를 돌려주세요. 그 다음에 위에 한 90%로 올라간, 90%쯤 올라간 자리에서 돌려서 매듭을 만들고 귀 하나를 만들어주세요. 미키마우스의 귀가 되죠. 그리고 작은 방울 하나를 또 만들어요. 이렇게. 작은 방울. 그죠? 작은 방울을 잡아당겨서 비틀어서 뒤에다 대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한 1.5cm나 2cm짜리 방울 만들어서 그 매듭에 대고 맨 위에 있는 방울과 같이 매듭에 대고 돌리는 거예요. 한쪽 귀가 완성됐죠? 또 1.5cm짜리 방울 만들고 귀 하나를 또 만들어주고 귀가 저쪽 보고 똑같아야죠. 그 다음에 작은 방울 하나 만들어서 아까와 같이 작은 방울을 잡아당겨서 귀 뒤에다 대줍니다. 그리고 한 8cm짜리 만들어서 남은 걸 이빨로 바람을 빼주세요. 그 다음에 이것을 잡아당겨서 뒤에 있는 작은 방울에 열심히 돌려주세요. 바람이 안 새도록. 이렇게 해서 모양이 지금 얼굴 모양이 귀까지 완성이 됐습니다. 이건 아직 제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저 혼자서 만들다가 터득한 기술이에요. 예, 이렇게. 그 다음에 다음에 몸통을 만들 텐데 몸통은 여기다가 같이 묶어주시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. 묶어주시고 작은 방울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비틀어주세요. 그 다음에 한 15cm짜리 두 개를 만들어서 같이 해서 돌려주세요. 그 다음에 또 15cm짜리 만들어서 이것을 가운데로다가 밀어주세요. 네, 이게 꼬리가 됩니다. 그 다음에 팔입니다. 팔. 팔은 뒤에서 팔은 그렇죠. 뒤에서 한 10cm 정도를 남겨주시고요. 3cm, 2c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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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cm 이걸 같이 대서 돌려주시면 손이 됩니다. 이쪽도 10cm짜리 먼저 돌려주시고 똑같이 3cm, 2cm, 2cm, 2cm 나중에 남는 거 가지고 3cm가 되게 해주시면
이렇게 해서 두 개를 나란히 해서 이 밑에 방울 속으로 방울 밑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돌려주세요. 네. 그 다음에 얼굴이 이렇게 돌아와야죠. 이렇게 된 것이죠. 네. 그 다음에 다리입니다. 다른 3cm, 2cm, 2cm, 3cm 해서 다시 돌려주시고 작은 방울 하나 만들어서 잡아당겨서 비틀어주세요. 자, 이 뒤에는 한 2, 3cm만 남겨주시고요. 10cm짜리 만들고 3cm, 2cm, 2cm 남은 거 가지고 3cm 만들면 마지막이 방울이 하나가 남겨주세요. 그대로 돌려버리면은 아주 간단하게 양쪽 발이 완성이 됐어요. 돌려서 그대로 예, 이렇게 하면은 아주 그 예쁜 미키마우스. 이렇게 해서 눈을 이렇게 그려주세요. 너무 이쁘게 그리려고 그러지 마시고요. 그냥 길쭉하게 까맣게 이렇게 하면은 되죠. 그리고 그 빨간 풍선들 가운데서 버리는 쪽각이 있으면은 이런 걸 10cm 정도를 자르세요. 그래서 여기서 반을 이렇게 접어서 요 이 바로 밑으로다가 이렇게 펴고 들게 하면요 자동적으로 입술이 되죠. 빨간 입술이. 자, 여기까지는 이제 미키 마우스를 만드는 법이었습니다.